골과 한타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기록적인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시 의원에 당선된 대니얼 박 의원의 취임 선서식이 진행됐습니다. 뉴욕 뉴저지로 내 신종플루 발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리전트 수학시험을 앞서 치른 7, 8학년생들은 수학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가 불신검문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해벽두부터 뉴욕과 뉴저지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연말연시부터 이어진 폭설과 한파로 16명이 숨지고 항공편 5천여 편이 지연 또는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겨울비를 뿌리며 누그러졌던 날씨가 오늘 밤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3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델타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도중 빙판이 된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어제까지 미 전역에서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연 이착륙한 항공편은 2,855편, 취소된 항공편은 2,332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비를 뿌리며 누그러졌던 날씨는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기록적인 한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내다봤습니다. 오늘 밤 최저온도 화씨 6도를 시작으로 내일 화요일에는 최고 13도, 최저 8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추위로 인해 지역에 따라 체감온도가 영하 7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5분 이상 맨살이 노출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실내에 있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식량 등을 비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목요일인 9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으며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네, 목요일부터는 강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금요일 이후 40도대를 유지하는 평년의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과 수요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최초로 뉴저지 테너플라이 시의원에 당선된 대니얼 박 시의원의 취임 선서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성원해준 한인 사회에 고마움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어제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보로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선서를 하는 대니얼 팍 테너플라이 시의원. 선서를 마친 후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축하를 나온 어머니와 남동생과 포옹을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된 올해 29살의 젊은 청년은 시와 한인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I want to help the my community, any community that needs help make Tenafly better place, will maintain quality of life, high standards of education, things like that. And just work hard for Tenafly, the people of Tenafly. 이날 취임 선서식에는 현재 박 의원이 보좌하고 있는 트레이시 주어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를 비롯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 고든 존슨 주 하원의원, 제이슨 킴 펠리세이지 팍 부시장 등 지역 내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박 의원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토요일엔 플러싱을 기반으로 한 제19선거구에 당선된 폴 벨른 시 의원의 취임 선서식이 베이사이드 PS 169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선서를 한 폴 의원은 지지해준 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주저 말고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독감 바이러스가 지난주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이론의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비상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 이론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29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H1N1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3명이 사망했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지에서도 사망자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아직까지 사망자에 대한 보고가 없지만 발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보건국은 바이러스 감염 현황 단계를 가장 높은 확산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흔히 돼지독감, 스와인플루로 불렸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이 준비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면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미리 접종을 해야 합니다. 연말연시 북미 지역에 몰아친 한파로 사람들이 실내 공간에 모여있는 경우가 늘면서 전염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학자금 보조, 장학금을 받아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보조를 받기 어려운 유학생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 신분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업체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거나 소득과 성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며 100% 장학금을 보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은행 계좌나 사회 보장 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금 보조 외 이민국 관계자를 사칭하는 사기 행각도 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을 이민국 소속이라고 밝힌 뒤 미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추가 서류 작성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코넬대, 스탠퍼드대, 퍼듀대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학자금 보조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가는 업체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핫라인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7, 8학년생들의 수학 표준시험 의무의 면제를 연방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올해 봄학기부터 뉴욕주 내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고교생이 대상인 리전트 시험 가운데 대수학과 기하학 과목을 치르는 중학생 7, 8학년생들은 올해부터 뉴욕주 수학 표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국 3에서 8학년생들은 연방법에 따라 각 주정부의 표준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지만 리전트 수학시험을 앞서 치르는 중학생들에게 예외 적용된 것입니다. 주내 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해 표준시험이 한층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서 또래보다 선행학습을 받은 중학생들이 고교조로 필수 시험인 리전트 시험과 표준 시험을 동시에 치르느라 시험 부담이 이중으로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수 교육을 받은 장애 학생과 서바나어 제2 외국어 시험에 한해서도 이중 시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중학생의 이중 시험 부담은 덜어졌지만 대신 중학교 때 치른 리전트 수학 시험으로 고교 졸업에 필요한 5개 리전트 과목 합격 조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 고교 진학 후 대수학 2 과목의 리전트나 AP 또는 IB 과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소세를 보였던 뉴욕 이론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 국적의 재소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신용 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뉴욕, 뉴저지 등 총 영사관 관할 5개 주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3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30명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 이런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 국적 수감자는 지난 2009년 51명에서 2010년 44명,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0명과 30명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이는 최근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터진 신용사기 사건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살인이 14명, 사기 10명, 마약 3명, 납치, 강금이 2명, 그리고 강도와 성폭행이 각각 1명 등이었습니다. 수감 지역별로는 뉴욕 15명, 뉴저지 6명, 펜실베니아 11명, 커네티컷 4명 등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1명과 여자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 미결수와 불법 이민 추방자는 제외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눈폭풍과의 싸움으로 첫 시험대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뉴욕 경찰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 검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시장 측의 대응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검찰 간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 맨해튼 연방지법은 불신 검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는 바로 항소했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하면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항소에 포기할 경우 불신 검문은 사실상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찰 조직 전반에 위기감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경찰 노조는 지난 2일 자신들이 이번 판결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자격으로 이번 항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불신 검문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사실상 선제 공격에 나선 셈입니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신 검문에 최초 위헌 결정을 내렸던 쉬라 쉐인들리 판사가 일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기존 판결을 번복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불신 검문 유지 쪽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마초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도 정책을 변경했는데요. 뉴욕에서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콜로라도주가 신년 새해부터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들도 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뉴욕주도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의료용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키로 하고 오는 8일 신년 연설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녹내장 등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뉴욕주 내 20개 병원에서만 허용됩니다. 이처럼 콜로라도주나 캘리포니아주에 비하면 훨씬 엄격한 규제지만 현재 대마초의 사용이 전면 불법인 뉴욕주로서는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주들이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워싱턴 DC와 메인주, 미시간주 등 20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다수가 마리화나의 오락용 사용을 찬성해 처음으로 합법화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